안녕하세요, 열대톰바입니다. 오늘은 용과의 성장기록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장기록에서 땅에 심어서 옆으로 키운 이후 용과가 아주 많은 성장을 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용과가 성장을 했다고 해서 성장기록을 찍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서 커다란 변화가 있기 전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용과를 보여드리면, 용과에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심었던 두 개의 용과 중 하나의 용과에만 꽃봉오리가 생겨서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의 용과에서 두 개의 꽃봉오리가 나와주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이 꽃봉오리들이 늦은 새벽 아주 아름답고 커다란 꽃을 활짝 피울 텐데, 찍어서 보여드리면 참 좋지만 농원 내부에 따로 조명이 없고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에 올려둔 영상으로 대체하며, 해당 영상은 오른쪽 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성장 기록은 꽃이 수정이 되고 열매가 생겨서 꽃이 떨어질 때쯤 다시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대톰바였습니다.